요즘 춘천 도심 지역의 주차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주차 수요를 감당하는 일부 공영 주차장은 절반이 넘게 비어 있습니다. 그 이유를 조효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오전 시간 춘천의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입니다. 도로 양쪽으로 차들이 길게 주차해 있습니다. 주차를 금지하는 황색 실선 두 줄이 그려져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. 주민센터 주변 도로는 그야말로 북새통입니다. 주차장 코너에 주차 금지라는 현수막은 있으나 마납니다. 운전자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. 이쪽 동네가 좀 심한 것 같아요.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100m 정도 떨어진 공영 주차장으로 가봤습니다. 5개 층 가운데 2개 층 정도가 텅 비어 있습니다. 지난해 10월 말 개장한 춘천의 또 다른 공영 주차장도 절반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. 주차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이용객이나 이제 그 상인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상가분들을 1시간 이제 무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거기를 잘 이용을 안 하셔요. 왜냐하면 이제 1시간 무료 제도가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.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. 춘천의 등록 차량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최근 10년 사이 춘천의 인구는 1만 2천여 명 늘었지만 등록 차량 대수는 4만여 대 늘었습니다.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무조건적으로 불법 정차를 못하게 하고 벌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공영주차장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1시간 정도에 대한 무료화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라고. 춘천시는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해선 모든 이용객에게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.